동덕여대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설립자 흉상을 닦겠다고 20대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가 하면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취업박람회 집기 등을 파손했으니 3억여 원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한밤중 인터넷 방송을 켠 채 동덕여대 캠퍼스에 들어왔습니다. 달걀과 페인트로 더러워진 동덕여대 전 이사장 흉상을 닦겠다며 무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조용각 박사님 동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오시냐 남여고가 간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아니 그런 소리 좀.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남성 커뮤니티에선 동덕여대생들의 과격 시위를 비판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스쿨이나 의대 전문 대학 등의 여성 진학 비율이 더 높다. 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반면 여성 커뮤니티에는 학생들을 위협하는 교직원이 더 폭력적이라며 시위란 원래 불편함이 따른다고 반박했습니다. 동덕여대생들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논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여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으로 자유롭게 목소리 낼 수 있었던 안전한 공간을 자발적으로 없애는 것은 여성 인권의 후퇴이자 동덕 설립 목적의 실패입니다. 동덕여대에 이어 성신여대도 국제학부 남학생 입학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섰습니다. 한편 동덕여대 취업박람회를 주최했던 업체는 동덕여대 총학생회에 시위로 인한 피해액 3억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